그 정도 줄 가치가 있긴 해? 명작이라며. 아이고 명작인지 아닌지 모르지. 근데 내가 디아블로 시리즈가 또 워낙에 또 반만 지울까. 이야 우리 트릉이가. 오 트릉이 너무 고맙다. 오케이 너무너무 고맙고. 아 근데 그거에다 가져오지 말고 그래 이렇게 먹자.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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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마 잡지마. 어 이게 나 그냥 들고 드세요. 하나 서비스 거다. 호그와트는 내가 기대에 못 미친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해. 근데 디아블로는 좀 다르지 호그와트랑. 알잖아 디아블로가. 디아블로는 그 저 만렙 찍는 데까지만 해도 저기고 그 게임 자체가 대세가 되면은 게임이 좀 복잡해 보여도 이제 롤 모르는 사람들이 롤 보면은 롤 뭐 대단한 뭐 세기의 매치 막 SKT1이랑 막 이렇게 막 붙고 뭐 이런 거 어 뭐 롤드컵 같은 거 결승전 봐도 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저게 뭐야 아우 눈 아파 아 뭐 뭐야 뭔 장면이지 나 왜 열광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만 롤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야 존나 재밌다 하잖아. 그것처럼 이 사실 게임 방송의 그 정말 중요한 거는 방송용 게임이고 방송용 게임이 아니고 이런 거 없어. 사람들이 그만큼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지면 대세 게임의 반열에 오른 게임들은 그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면은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그 재미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해도가 있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줘 사줘. 아우 멜론 맛있다.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야? 이거 3분의 1 디아블로입니다. 에? 얼마야? 3만원? 3만원 이게 3만원이라고? 예 오렌지 6천원 메론 만원 딸기 만원 이게 만원? 예 아 씨발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와 목에 얹힌다 먹으면서도. 하지만 깎아진 오렌지 못 참지. 남이 까준 오렌지 제일 맛있거든요. 코트가 나이가 먹더니 국찬도 리년이 됐네. 슈키우키우키우. 그래서요? 라펠로 와봐. 네. 내가 딱 추구했던 맛이 뭔지 봐봐 먹어봐. 베리 추이. 그치 진짜 맛있지. 맛있다. 그래 좀 씁쓸하긴 해도 먹으면서 이 당장 이렇게 그 목 이 저 목줄기를 탁 타고 흐르는 이 저 뭐랄까 버릇이 그만해. 이 과일 오랜만에 먹는 이 과일 만족하면서 먹어야지. 아 그래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다 그런 가격들이 포함된 거지. 아 죽인다. 와 오렌지 미쳤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유흥 없어갖고 과일 안주 시켜갖고 먹으면은 만원 가지고 호들갑 떨지만 형은 우리보다 돈을 100배 더 벌잖아. 만원이 100원급 아니야? 너가 나한테
호그와트 레거시 게임을 선물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 발언을 했을 때 나 진짜 포크 던졌을 거야 너한테. 하지만 너가 나에게 호그와트 레거시를 사준, 태어나 처음으로 게임을 선물 받아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넌 나에게 호그와트를 줬어. 나 다 기억하거든. 고마웠던 사람한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장원영처럼 딸기 먹어줘. 기홍둥님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먹어달라고? 완전 쇼츠 각인데? 아니 근데 딸기를 두 손으로 먹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장원영 양을 조리돌림 하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 장원영 나이 어리잖아. 그냥 먹어. 의식하지 말고. 야, 근데 딸기 알 자체가 이게 좀 실하긴 하다. 왕건이네. 과일 배달 전문점이고 가격이 상당하지만 그래도 퀄리티 하나는 끝내주네. 기가 막힌다 이거. 실하다 실해. 코트야. 게임도 남이 사주어, 과일도 남이 깎아주어, 음식도 남이 배달해주어, 산소도 나무가 만들어주어. 뭘 그렇게 뭘 그렇게 남이 해줬다고 지랄이야. 어우 냄새가. 와 미쳤다. 엄선된 딸기만 파는구나. 야 이 3만원 세트가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먹으면서 약간 이게 3만원이야 내가 보고 봤을 때 한 14,600원 정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3만원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순간 화났었거든. 근데 먹으면서 점점 뭔가 납득가. 퀄리티가 죽이네. 멍든 자국도 없고 제대로 하네 이 집. 와, 어우 되게 깔끔하다. 같은 딸기더라도 이게 완전 다르네. 완전 엄선된 A급 딸기만 있나봐. 요즘 뭐 청담동 같은 데 가면은 뭐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갖고 딸기 매니아들이 가는 또 돈 두 당 뭐 7만원인가? 뭐 4만원만가 내고 가는 딸기 뷔페가 있더만. 거기는 이제 딸기로 모든 걸 만드는 그런 곳이 있다던데? 쇼츠로 봤어. 이따 보여줄게. 아니야 미친 새끼들 절대 아니야. 형 아까 한 말 장난인 거 알지? 이걸로 디아블로 사사. 와 나 쟤 뭐야 존나 감동적이다. 나 진짜 울 것 같다 야. 나 이거 뭔가 선물 받은 듯한 느낌이야. 와
와 진짜 사주네 디아블로를. 와 나 바로 살게 지금. 야 디아블로 사라고 후원해줬어 미친. 와 나 또 게임 좋아하는 거 알고 또 고마워. 와 아 잠깐만 나 그거 있지 않나? 깔려있을 것 같은데? 디아 사기 전에 코원형 해줘 유유. 아 왜 자꾸 장원형 따라해달래. 너는 200개나 쏘면서 임마. 배전이시야? 이건 팬심으로 하는 거야. 장원형 조리 돌릴 생각 없어. 왜냐면은 장원형을 조리 돌린 그 걸그룹 걔네들 되게 꼴보기 싫더라. 걔네들 뭐였지? 이름 걔 장원형 조리 돌림. 와 얼굴도 먹었네. 코트야. 와 뭐야? 넌 백종원 따라하는 거야. 괜찮아. 양손으로 먹어도 싶어. 어. 욕 존나 처먹잖아. 이거 줌 땡기는 거 있냐? 내가 해볼게. 아, 가만, 가만,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요. 제 카메라 감독 아, 가만 있어. 아, 왜 이 못 참냐 너? 카메라 감독 못 참아? 참을 수 없어요. 다 먹을 때 싹 들어갑니다. 레디? 아 얘가 랄프가 이걸 겁나 좋아해. 카메라 만지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너? 달아. 그만해. 코트야 이런 비행신 그만해. 쌌다. 와우 와 진짜 귀여워 미치겠다. 우리 기용둥이가 또 100개 고맙다. 우리 용둥이 너무 고마워. 자 배틀넷 fucking battle.net 이게 36? 응 7이야 디아블로 4. 예고한다. 얼티밋 에디션이 차이가 제 시작. 아 이번에 최종 보스 릴리트 일마가 코트야. 그 서큐버스라고 하더라고. 바로 환불해 줄게. 그니까 얘가 서큐버스고 이게 완전 그 지옥에 있는 좀 약간 왕창녀 느낌이야. 그니까 지옥과 천국이랑 지옥이랑 천당과 지옥이랑 무수히 끝없는 그런 어떤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말티엘이라는 천사랑 그 붙어먹었어. 그 전쟁을 끝내려고 자식을 낳았지. 그 율리시스라는 그 저 네팔렘이 있는데 전설적인 네팔렘이 있는데 걔가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저기를 가지고 있는 애거든.
잠재 능력. 근데 릴리트가 그걸 알아보고 걔랑 붙어 먹어갖고 자식을 낳았어. 그 걔네들이 바바리안이랑 그 소서리스랑 그런 애들이야. 네팔렘들이야. 네팔렘이 왜냐면 지옥의 지옥과 천국의 그 대단한 그 DNA를 물려받아갖고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엄청 센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나 원래 디아블로 세계관 자체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지. 디아블로 4. 지금 설치돼요? 그러니까 설치는 나중에 해놓고 어차피 뭐 내일 새벽에 하겠지. 예고. 와, 얼티밋 에디션이 뭔 차이지? 저거는 이제 배틀 패스 건너뛰기 20회를 건너뛰기도 주고 그거 나와 있네요 밑에. 프리미엄 배틀 패스 잠금 해제. 어?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만 되는 거고 제일 비싼 버전에는 없는데 그게? 그 체크가 좀 버그 걸린 거 같은데요? 더욱 진행이 빠른 시즌 배틀 패스. 프리미엄 시즌 배틀 패스와 20단계 건너뛰기. 위에 걸 포함하는데 20레벨이 열려있다. 아, 위에 거를 포함하는데 배틀 패스가 20레벨이 넘겨져 있다. 네. 그리고 꾸미기 아이템도 주고 창조주의 날개 감정 표현. 아, 그러니까 게임사에서 좀 항상 내놓는 게 그 배틀 패스잖아. 그렇죠. 시즌마다 내니까. 시즌마다 이렇게 뭐 3-4개월 정도 이렇게 기한 주고 그 100레벨 채우는 거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많이 봤던 그 시스템. 그걸 요즘 그 모든 게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포트나이트가 그걸로 돈 무지하게 빨았지. 몇 종가 빨았다던데. 걔네들은 포트나이트가 이제 서구권에서는 거의 완전히 그냥 뭐 친구들끼리 메타버스에서 만나갖고 얘기도 하고 게임은 안 하고 그 안에서 막 대화하고 아바타로 가지고 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의 하나의 그 메타버스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포트나이트가 서구권에서는 대박인데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없지. 창조주의 날개 감정 표현. 뭐 얼티밋 에디션으로 최대 4일 전에 디아블로 얼리 액세스. 얼리 액세스는 디지털 디럭스가 얼티밋 에디션 일반판은 18일부터 못하게 돼 있네. 아니요, 18일부터 하는 거는 예고한 사람 다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정식 오픈 4일 전부터 할 수 있고. 와, 4일 전에 달릴 수 있는 거야? 네, 정식 오픈. 미쳤다. 지옥에서.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4일 전에 달린다 그래도 내가 사실 뭐 게임 종합 게임 이제 방송인으로서 어떤 입지가 없기 때문에 존나 손해 보는 거지,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이런 그 RPG 게임을 하는 그런 스트리머들이 이미 독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 방송에 더 많이 몰리겠지. 왜냐면은 육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RPG 게임 동선, 퀘스트 동선 이런 거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좀 똑똑해야 돼. RPG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퀘스트 동선 안고 이게 하나하나 빨빨빨빨 딱 가고 그런 그 빠릿빠릿함과 그 똑똑함 이런 게 있어야지 RPG 게임은 잘 할 수 있는 거거든. 아무튼 뭐 얼티밋 에디션으로 구매를 할게요. 네, 얼티밋 에디션. 바로 구매해 줄게. 정보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랄프야. 예? 너가 그냥 따로 구매해놔라. 아, 제가 할게. 네. 네가 해놔. 귀찮다. 아무튼 그거 구매하고 내일 이제 새벽 1시죠? 토요일 새벽 1시에 이제 일요일 새벽 1시가 되겠네요. 아, 맞나? 토요일 새벽 1시. 토요일 새벽 1시가 되겠네요. 토요일 새벽 1시에 오픈됐을 때 그때 한번 달려봅시다. 24시간 남았어. 아무튼 뭐 드디어 디아블로가 나오는구만. 유튜브 댓글 보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민심 좋은데? 뭐 유튜브 댓글에 무슨 난리 났어요? 뭐 어저께 합방 때문에요? 나는 근데 철권을 안 올렸는데 그 전에 노래하면서 똥꼬쇼 하면서 텐션 올리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그냥 고치야. 까는 애들은 조심하세요. 북분호,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북분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 풀 영상 댓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봤는데 세 번째 거 노래하는 거에서는 댓글 민심이 좀 안 좋더라고. 노래 X같이 불렀다고 하면서. 하여간에 유사 수컷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아, 그저 자적자. 아우, 지겨워 그냥. 철권이 존나 웃겼다고. 철권 제가 좀 무편집본으로 풀 영상을 파일 한 개로 해가지고 댓글 막아놓고 올려놓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왜 푸시 새끼 마냥 과일 처먹냐고? 과일은 남자답지 않은 거야? 코트야. 어제 방송 다 못 봤는데 100만원 머피한 거 유튜브에 왜 안 올라갔어요? 구멍 찾는 코트야. 그만해라. 코트야. 나도 사랑을. 아우, 물린다. 랄프야. 네? 못 먹겠다 나. 랄프 이거 좀 치워줘. 아깝네요. 남은 거 뭐. 너 코트야. 나중에 먹을게. 너가 너무. 오히려 좋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 멘트에 비해서 좀 인색하시네요. 네. 형님, 드디어 청라에 맥도날드가 생깁니다. 청라 드라이브 스루 점이 4월에 오픈입니다. 배달 가능. 야, 우리도 이제 맥세권에 진입하는 건가? 진짜로?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바이크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이제 두 명은 이제 그 주측 멤버들이 있어. 30대 애들인데 그 걔네들은 이제 차 타고 와서 그냥 잠깐 얼굴 보고 한다고. 내가 요즘 애들 만날 때 그 맥도날드에서 많이 만나요. 맥도날드가 진짜 좋더라고. 뭐 새삼스럽지만 원래는 이제 라이더 카페에서 막 굳이 강박적으로 뭔가 바이크 관련돼 있는 곳 장소만 찾아다녔었는데 맥도날드에서 한번 쉬는데 너무 좋더라고. 배고프면은 얼마든지 시켜서 먹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커피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커피도 저렴하고 한 끼에 10,000원 정도야. 세트 메뉴 하나가 든든하고. 그 갓 나온 후렌치 후라이 못 참지.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요즘 많이 모여 애들이랑 바이크 타자고 할 때도. 야, 맥도날드 뭐 인하대병원 바로 마주편에 거기 드라이브 스루로 와라.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청라에서, 아 청라 말고 청라는 없어서 저기 서구청까지 가야 돼.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야.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왜 청라에는 안 생기나 했는데 드디어 생기는구만. 아 너무 좋네. 왜냐면 수요층이 너무 서구 쪽, 서구청 쪽에만 모여있다 보니까 다들 그쪽에 가서 사 먹으니까 힘들지. 약간 좀 분산하기로 했네.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들어.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버거킹 중에 나는 롯데리 그 뭐야 맥도날드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잘 됐네. 진짜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 앞으로 맥도날드 야무지게 시켜줄게. 지겨울 때까지 먹어줄게.
심지어 맥도날드 너겟류도 맛있어. 맥너겟도 맛있어. 롯데리아 최고 아니야. 맥도날드가 최고야. 왜냐면 내가 그거를 먹었거든. 그 저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 그거를 먹고 나서 완전히 버거에 대한 그게 달라졌지. 원래는 거의 치킨 버거 위주로 먹었었는데 짜디짠 미국 치즈 버거의 어떤 오리지널함, 예, 짠 버거를 먹고 나서 완전 생각이 바뀌었지. 존나 맛있네. 이거 생기는 곳 위치가 형 세차 하나 돼 있죠. 어. 거기 옆에. 어우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그 수제버거 집들은 뭐 맛있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비싸요. 그렇다고 노브랜드 버거는 뭔가 몇 번 먹다 보니까 그냥 너무 물리더라고. 질려. 확실히 저가형 버거라 그런지. 예. 어우 죄송합니다. 요즘 빵굴 많이 끼네요. 오늘 영양 섭취를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그런가. 네, 프랭크버거 맛있죠. 어, 누가 전화하는 거야? 이거 인증 인증. 주세요. 시간카드 ARS 인증 서비스. 와, 네, 2023년에 진짜 재밌는 게임도 많이 나오고 너무 좋다.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좋네. 2023년이 코로나도 풀리고 작년은 그냥 우울 그 자체였는데, 그죠? 디아블로를 뭘 선점을 해?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 우리 팬들 중에서도 이제 디아블로 게임에 관심 있어하고 내 게임 방송에 대해서 약간 좀 딱히 어떤 거부감 없는 사람들이나 내가 게임 방송 할 때 좋아하지. 아, 바이오 하자드도 기대해야 된다고? 근데 바이오 하자드는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예, 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 바이오 하자드 4 데모를 해보고 나서 느낀 게 아, 좀 너무 액션 게임 같아. 그러니까 공포도는 좀 사라진 것 같고 발차기 나오고 칼로 패링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시스템들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디아블로랑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날짜에 나오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누가 디아블로로 뭔가 좀 방송에 각광을 받을까? 뭐 뻔하다 그냥 타요님. 말고 없지. 누가 디아를 해. 봉준 타요. 봉준이도 하나? 아 그래? 디아블로 4 쌀먹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는데 글쎄 쌀먹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지. RPG 게임으로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그 먹고 사는데 이제 보태려고 그걸 보고 이제 쌀먹이라고 한다며. 아이템 매니아에 그 캐릭터 간의 어떤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 또 있겠지. 그리고 또 경매장 시스템도 나오려나 이번에? 디아블로 4 경매장 시스템 나오나? 거래 큰
어둠의 거래. 여태까지 확인한 팩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정리했던 디아블로4 아이템 시스템 관련 영상에서 사실상 디아블로4 파밍의 핵심은 필수 옵션들이 높은 수치로 잘 붙은 레어 국템을 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설템의 전설 옵션은 추출을 통해서 에센스로 만들어 저장할 수 있고 해당 에센스를 먹어둔 좋은 레어템에 발라서 총 5개의 옵션 모두 알차게 붙은 좋은 전설템이 결국 엔드급 장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티어의 레어템은 거래가 되는 만큼 결국 옵션이 알차게 붙은 국보급 레어템이 진짜 귀하고 고가의 아이템일 것이기에 사실상 디아블로4는 거래를 통한 스펙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한 것도 있고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설령 블리자드의 발표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절대 믿을 수 없는 것도 맞죠. 그래서 거래가 된다 안 된다로 제 채널 댓글만 하더라도 의견이 정말 분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어떤 용자가 그냥 싹 다 유출해버리는 바람에 우린 모두 디아블로4의 거래 시스템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커뮤니티를 확인해보신다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어차피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온 바와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중간급 아이템, 즉 레어템, 거래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설템은 레어템보다 당연히 드랍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랍률이 낮은 전설템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운으로 5개의 옵션 모두 예술로부터 나오는 경우야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건 우리에겐 거의 없을 일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전설 옵션 하나라도 있다면 땡큐하고 에센스화 하겠죠. 즉 현실적으로 드랍률이 훨씬 높은 레어템 중에서 옵션이 예술로부터 나오는 것을 결국 노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옵션이 잘 붙어 나온 레어템은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가 가능하던 레어템에 만약 에센스를 바른다면 해당 아이템은 전설템으로 바뀌어 버리며 귀속 처리, 즉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쭉 사용할 장비라면 에센스를 발라서 전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뒤 착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해당 부위에 충분히 좋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레어템 자체를 타인에게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아 참, 그리고 일전에도 블리자드가 밝혔듯이 디아블로4에는 경매장 시스템은 없습니다. 즉 만나서 1대1 거래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레어템을 넘어 전설 옵션을 추출한 에센스도 거래가 된다는 썰이 들립니다. 신빙성도 아주 높아 보이고요. 이 뜻은 정말 디아블로4의 최고 엔드템, POE로 치면 마법사 IP, 헤드헌터 포지션쯤 되어 보이는 유니크들, 그리고 에센스를 직접 레어에... 자,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여드렸는데 요약 좀 해주세요. 결론은 된다입니다. 결론 된다? 쌀먹 가능? 아이템 거래는 이제 희귀 그 등급이 5개가 있잖아요. 어. 일반, 레어, 일반, 매직, 레어, 유니크, 세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대 전 고대였던 이제 아, 빨간색 아이템? 유일 등급이 있어요. 유일. 근데 이제 희귀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아, 일반, 매직, 희귀, 예, 레어템까지 노란색템까지만 거래가 된다고. 가능하고 이제 전설 아이템들은 옵션을 추출을 해 가지고 그 옵션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옵션 거래를 한다고? 네, 에센스. 즉 그거를 형 장비에 박아버리면 귀속이 됩니다. 와, 좆대네 디아블로. 그리고 희귀 등급에서도 종결 옵션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치, 예전에 디아블로 2까지만 해도 뭐 진짜 옵션 지리게 나오는 레어템들은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쌀먹 가능이네 결론은. 그렇죠. 어. 클로즈 베타 볼륨은 25레벨까지 1만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쌀먹이 가능하다 그래갖고 게임을 그냥 미친 듯이 하루 종일 해가지고 뭐 어떤 날은 뭐 3만원 벌고 어떤 날은 뭐 7만원 벌고 어떤 날은 막 30만원 벌고 이러면은 하루 종일 DR 할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개노 노안자 노가다잖아. 노동이잖아, 노동. 나중에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나올 텐데 자동 사냥 같은 거, 오토 같은 거. 그래, 그냥 편돌이 하고 말지. 어. 근데 하나의 어떤 그냥 진짜 그 메이플처럼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완전 구축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시세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는 당장은 쌀 먹은 힘들 거야. 일단 봐야 알지. 어떤 느낌일지 봐야 아는 거야. 아까 내가 뭐 쇼츠 하나 뭐 보여준다 그랬었는데 뭐였지 그게? 뭐였죠 그게? 아까 뭐 내가 얘기했었던 거 있었는데. 아 딸기 아닌데. 아 딸기 아닌데. 아 딸기 뷔페 맞아. 어 딸기 뷔페. 와, 그러니까 한 명당 89,000원이야. 한 명당 89,000원. 딸기 뷔페의 메인은 딸기죠. 딸기가 계단식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꼭지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데 비주얼 때문에 꼭지를 안 뗀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훈제오리도 딸기랑 같이 있네요. 그리고 브로콜리랑 딸기라니 컨셉에 많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딸기로 만든 디저트들입니다. 저 하얗고 보드랗게 생긴 게 치즈 무스 케이크인데 이거 괜찮았어요. 밀푀유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스크림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저 밀푀유 안에 크림이 상당히 차갑게 있어서 아이스크림 대용 정도로도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딸기 데코를 한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까눌레도 위에 코팅한 게 딸기 베이스고요. 크림브릴레는 딸기는 없네요. 딸기 롤도 딸기죠. 이거는 시트도 딸기색으로 맞췄습니다. 퐁듀도 딸기. 저도 하나 먹어봤어요. 초코 퐁듀보다는 그래도 상큼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타르트들도 위에는 딸기입니다. 딸기 판나코타랑 젤리도 딸기로 맞췄어요. 결론은 뭐 맛있다는 거야. 맛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호텔원입니다. 이번에는 롯데호텔. 그래 이런 걸 봐야지. 세상에서 여기서 싫어할 여자가 있을 거야. 오늘 하시다니다. 메리어트 딸기 뷔페. 방문전 예약 필수이고 요즘 조격하는 포토숍 요리 2개, 웰컴 드링크, 커피, 3종 딸기가 나오고 다른 디저트는 뷔페 11컴 드링크인 딸기 에이드와 딸기 라떼, 킹스베리와 만년설은 11만. 와 딸기 겁나 크다. 각종 딸기 디저트가 코너 섹션에는 과일, 홍즙, 초콜릿이 있습니다. 야무지게 다 넣은 첫접시, 비주얼은 정말 예쁘죠. 각종 케이크, 화이트 초코 입힌 딸기, 이어지는 딸기 퐁듀, 제 입엔 너무 비렸던 성게의 무스, 상큼한 요거트, 딸기 크림 브릴레, 새우 올라간 바게트. 느끼할 때 먹으면 최고입니다. 딸기 무스는 초콜릿 같은 진주알과 크림이 좋고 맛있었습니다. 달달한 딸기 마카롱, 맛있는 딸기 티라미수. 솔직히 많이 느끼했던 도넛은 딸기 까눌레, 크림 파스타와 에그인의 안 그래도 느끼한 소개, 이어지는 느끼한 크림 파스타에서 메뉴 센스의 아쉬움을 느꼈고 에그인의 매콤해서 좋았습니다. 후식은 과일로 마무리. 오늘의 수업 총평. 메디어트 설렁도 딸기 띠마니스. 당분간 딸기는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이게 달릴 요리가 가가지고 딸기로 개 박살내버리는 곳이구만. 어우 근데 나는 딸기로 딸기를 곁들인 음식 중에서 그 요리나 뭐 이런 것 중에서 솔직히 디저트 요리는 아니고 딸기는 디저트지.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최고인 것 같아.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딸기를 가장 극대치로 이렇게 맛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딸기 케이크인 것 같아. 딸기 생크림 케이크 최고지. 생크림 제대로 돼 있는 그 생크림 그 포근포근한 그 폭신폭신한 그 케이크에다가 딸기 막 큼지막한 것들 막 박아져 있고 위에 딸기 이렇게 몇 개 왕건이들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살짝 꿀 떨어뜨려 놓은 거 그거 한 입 베어 물면은 여자가 돼 버리지. 어머가 나오지. 아무리 상남자더라도 그 정말 맛있고 달달하고 부드러운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한 입 맛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여자가 돼버려요. 세상 여성스러워져. 뭔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형이 맛잘알이야. 내가 실제로 나는 원래 카페에서 뭐 시켜먹는 거 자체를 되게
돈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빵류들이 제일 돈 아까운 짓이라고 생각을 해.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거 피자 같은 거 말고 그냥 카페 같은데, 요즘 카페에서 배달 시켜 먹으려고 하면은 막 카페가 막 2, 30개씩 떠 동네에서. 그 정도로 막 그렇게 디저트 잘 만드는 카페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소금빵이다 뭐다 하는데 거기 이제 딸기 케이크를 검색해 하고, 난 딸기 케이크를 이번 달만 해도 한 4번인가 시켜 먹었던 것 같아. 어, 맛있긴 해 확실히.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또 그것도 시켜 먹으면은 맛있게 잘 먹지. 내가 쉬는 날 월요일 화요일은 바이크 안 타는 날 같은 경우는 집에서 미친 듯이 시켜 먹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만원씩 쓰지. 어, 배달로만. 그렇게 나한테 상을 줘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저 안방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죽어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죽어있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울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나한테 상을 주는 거지. 아, 그리고 어제 그 풀영상에 뭐 둘이 뒷결한 뒷결 100%다 하면서 뭐 그런 댓글에 좋아요 1000 눌러놓는 새끼들은 제일이야 안가? 그런 댓글을 쓰는 건 나도 이해가 가. 예. 그 음흉한 새끼들이 댓글 쓰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댓글을 올리는 새끼들이 난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그럴까? 전례가 있었으니까. 뒷결했던 전례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나리오가 더 많은 거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스트 방송에서 얼굴을 봤어.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내 여친이었던 거지. 근데 그게 방송 한 번 출연이었던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지. 여러분들 모르는 인물이 한 4명쯤 될걸? 유튜브 시절 포함하면은 한 6명 될 거다. 근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얘기 안 하지. 뭘 다 알아 알기는. 모르면서. 아프리카 오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무튼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네, 그만하고. 구라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게 구라입니다. 네. 재밌죠? 정말 구라 잘 치죠? 구라예요. 네네. 쌈배는 핍시다. 쌈배는 피고, 그러고 오늘 또 이제 뭐 할지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요하니까. 아, 근데 이게 3,000원이 맞아? 이거 랄프가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그래서 이게 3,000원 맞아 이거? 재떨이 사오라 그랬더니 이걸 사온다. 근데 용도가 재떨이가 아니라 컵이에요, 컵. 그러니까 이걸 왜 사왔을까? 이게 3,000원짜리 너무, 나는 이거 재떨이를. 아니 뚜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냄새 나니까. 일반 재떨이는 1,000원인데. 그래서 이렇게 담배 이렇게 해놨어. 재떨려 쓰고 있어. 잘 샀어? 그러니까 다이소 3,000원 좀 비싼 거 아닌가? 나도 그래 생각해. 근데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 알겠지만 재떨이 중에 진짜 최고 존엄은 커피가루 넣어놓은 큰 통 아니야? 넣는 느낌도 좋고 연기 끄기도 좋고 더러워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심지어 안 나지. 커피가루가 최고지. 커피가루 어디서 공수해올 데 없을까?
찌꺼기 죽었는데요? 커피 찌꺼기? 네. 약간 정육점에서 돼지비계 받아오는 그 느낌이네? 네, 카페 그 앞에서 제가 받아오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아... 다 얼어있어가지고 안 들고 왔거든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커피 가게 입장에서 코빡이 중에 카페 하는 친구 없어? 오늘 바이크 타냐고? 아니 안 타. 바이크 탈 만한 체력이 안 된다. 요즘은 집에서 그냥 계속 쉬고 싶다. 연체리니 뭔 개소리세요? 아 카페 운영하신다고요? 미안합니다 개소리라 그래갖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커피가루를 가지고 오시는 김에 게스트 방송 해주시면 안되나요? 나는 신이다 그거 뭐 정명석 이거 봤어. 봤는데 좀 보다가 껐어. 왜냐면 기분이 더러워지더라고. 김기덕 감독 영화 보는 듯한 아주 우중충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요즘 막 보고 싶지 않더라. 요즘 막 그런 막 자극적인 소재들 막 안 보게 되더라고. 눈살 찌푸려지고. 더 글로리 보면서도 되게 막 잔인한 장면 나오거든. 막 주워 패고 막 이런 장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 그냥 스킵해서 봤어. 예전에는 그런 장면 나오면은 막 되게 몰입감 있게 어우 잘 만들었네 하면서 막 봤는데 요즘 막 잔인한 걸 못 보겠어. 맞아. 피폐해져 정신이. 스즈메가 뭐야? 아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 스즈메 문단속. 내가 영화관에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그거 봤는데 그 보고 나서 솔직하게 나는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은 진짜 못 보겠더라.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다들 열광하고 다들 한 번쯤은 봤다는 뭐 원피스나 언납을 항상 보다가 하차했던 것 같아.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제대로 본 거 하나도 없어. 일본 감성 자체가 나랑 안 맞나 봐. 나는 그 너의 이름은 또 그 영화관에서 봤는데 모르겠어 재미없더라 나는. 유치하고. 안 맞아 나랑. 감성이 안 맞아. 애니메이션 솔직히 누가 뭐 개연성 따지면서 보냐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일본 감성 그 특유의 그게 싫어. 별로 안 좋아해. 그 너무나도 섬세한 그 감정들은 잘 모르겠어. 약간 영화가 그 드라마 미생 보는 느낌? 막 되게 그런 섬세한 그런 감정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나는. 별거 아닌 장면들도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게 별로야. 현실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가? 귀메르카냐도 마찬가지고.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되게 괜찮았던 그 일본 애니인가 그게? 엣지러너는 좀 뭔가 일본 애니 같다는 느낌은 안 들던데. 카지노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 카지노 솔직히 별로였어.
나는 카지노에 나온 배우들이 좀 아깝더라. 솔직하게 내가 진짜 카지노 보면서 뭔 느꼈는지 알아? 너무 최민식 몰아주기 작품 같아. 최민식이 왜 다 쩌리 같아? 솔직하게 말해. 손석구도 거기 나와가지고 난 크게 뭐 그런 거 못 느꼈어. 너무 차무식 원툴 드라마야. 물론 그 한 사람의 연대기를 보여주고 차무식 위주의 어떤 그 드라마지만 나는 보면 볼수록 매주 보면 볼수록 아 별로다. 그냥 보던 거니까 약간 좀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나 카지노 vs 더 글로리. 난 더 글로리가 훨씬 재밌어. 다음에가 마지막 문자네. 다른 배우들이 막 크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 난 재미없더라. 나 솔직히 카지노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 안 해. 올해 고트는 더 글로리 인정. 나도. 그러니까 이게 더 글로리도 그렇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내가 사실 요약본으로만 봤지만 되게 주인공 위주로 흘러가지 않잖아. 주인공이 뭐 대단한 어떤 그 드라마 내에서 어떤 그 스토리 관련 스토리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큰 어떤 그 구조들을 이렇게 굉장히 견인하는 역할을 하잖아. 주인공이.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조연급의 배우들이 상당히 임팩트 있는 역할들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김성민 배우도 그렇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연 배우들의 열연들이 빛나는 작품들이야. 빛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 그리고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야. 인물 하나하나당. 그래서 조연 배우들이 빛나는 작품들이야. 그치? 근데 카지노는 아니야. 카지노는 이름 있는 배우들 많이 나와. 진짜 솔직히 라인업으로 치면은 초호화 캐스팅이야 카지노는. 근데 차무식만 너무 주목받아. 그래서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조연 배우들이 빛날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 카지노는. 최민식은 어떤 작품이든 그렇게 돼버린다고. 아니 그건 아니지. 야 범죄아이 전쟁 어땠냐. 하정우랑 뭐 다른 배우들 막 다 빛났잖아.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카지노는 좀 실패한 작품 같아 개인적으로. 그치 신세계도 그렇고 조연들이 너무 각광받지 못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 카지노는 노잼이다. 다음 주에 끝나니까 안 본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 얘긴데 넷플릭스 그 우리들의 블루스 그건 꼭 보시기 바랄게요.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재밌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내가 볼 게 없어갖고 그냥 넷플릭스에서 가끔씩 작품 막 이렇게 추천해주잖아. 그래가지고 막 메인에 띄워갖고 어떻게든지 보게끔 만들려고 바이럴 하잖아 넷플릭스 내에서. 그래갖고 뭐 생존하는 게 있어. 넷플릭스 내 거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여줄게. Request for charter, Captain. 그래 이거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거 보다 말았는데 이거 나름대로 재밌게 봤거든. 그러니까 생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 각종 직업들, 예, 각지 각국에서 뭔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생존을 시키는 거야. 굉장히 그 생존하기 힘든 그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경쟁 리얼리티. 그래서 뭐 알파 캠프 무슨 캠프 무슨 캠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팀 짜가지고 여기서 살아남는 거거든. 되게 약간 생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보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멈춰서 또 하차해버렸어. 뭐 스포랄 것도 없어. 뭔가 주자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갖고 그냥 하차해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팀 짜갖고 4명이서 해가지고 그때 뭐 일단 3일 동안 살아남는 게 미션이야.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환경이야. 습하고 춥고 그래서 베이스 캠프 짓고 거기서 이제 불 피우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지. 불이랑 잘 곳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으니까 3일 내내 이제 버티는 부분인데 누구는 막 갑자기 막 토하고 막 병 걸려갖고 뭐 저 하차하고 이제 포기하는 방식은 그래. 플레어 건을 쏴. 한 명 한 명한테 플레어 건을 줘. 그래가지고 포기할 의사가 있으면은 하늘에다 쏘면은 제작진들이 데려가갖고 이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플레이어 건이 딱 뜨면 아 저기 알파 팀에서 또 이렇게 한 명이 탈락했네요. 저희끼리 잘 살아남아 봅시다. 이지랄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좀 몰입감 있게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리가 좀 됐어. 그랬는데 씨발 4편에서 갑자기 그 어떤 팀이 있어. 여자 두 명, 남자 한 명 있는 팀인데 굉장히 기센 여자가 한 명 있거든. 그 여자가 갑자기 저기 이거 저희끼리 그냥 좀 다른 팀 가갖고 좀 분탕 좀 치는 거 어때요? 예, 다른 팀원들을 데려올 수 있어. 네 명이 정원인데 그래가지고 몇 명 포기하면 막 두 명짜리 팀도 있고 세 명짜리 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오겠다고 해놓고 포기하겠다는 의사 밝히고 이 팀에선 나는 이제 그만 활동하겠습니다. B팀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A팀에서는 이제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팀에 들어오게끔 이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 아 미안한데 사실 구라였어요.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아 미안한데 사실 구라였어요. 오지 마세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당신 떨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떨구자라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짜는 거야. 여자가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 두 명 있는 팀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는 거지. 와 참 씨발 년들이었어요. 예, 개같은 년들. 어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다 같이 힘들게 서바이벌을 정정당당하게 된 정말 교활한 짓 아닌가 싶어요. 이러면서 인터뷰하면서 되게 몰입감이 있었는데 이 병신 같은 이 팀이 계속 뭔가 억지 뭐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팀 갖고 막 침낭을 훔쳐오재는 거야. 그러니까 룰브레이커. 안 된다는 뭐 룰이 있나요? 다른 팀 갖고 훔쳐오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막 어거지로 뭐 뭔가 좀 그런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짓을 하는데 이게 카메라맨이 이제 붙는단 말이야. 남자, 여자 둘이서 가스라이팅 갖고 남자 한 명 갔다가 이렇게 저 팀 가가지고 저기 뭐야 길리슈트 만들어서 저 팀 가가지고 침낭 세배와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가갖고 이제 세배 오는데 그 카메라맨이 붙어갖고 옆에서 그걸 다 찍는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을 막 이렇게 막 이제 연출을 해. 근데 이게 리얼리티가 아닌 거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다른 팀이 막 씨발 침낭 어디 갔어? 이게 씨발 말이 돼? 어떤 새끼 우리 침낭 가져갔어? 당신들이야? 저희는 안 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에?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데 거기서 남자가 이제 침낭 훔친 남자가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딱 숨어 있어. 근데 그 옆에 분명히 카메라맨 찍고 있어. 근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남자를 못 보고 지나가. 씨발 카메라맨이 옆에서 찍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 지가 뭐 액션캠 갔다가 뭐 고프로로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카메라맨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것부터가 나는 딱 그냥 아 씨발 이거 주작이네. 리얼리티는 뭔 씨발 리얼리티야. 아 씨발 안 봐. 이러고 그냥 말았어. 그게 이거야. 이게 주작이더라고.
개새끼들. 또 하차했어. 아무튼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안 보는 게 맞아. 보다 몰입감 다 떨어져. 또 추천해 줄 거 없나요? 없어요. 제가 추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DP2나 빨리 보고 싶네. 오늘 쇼츠로 오랜만에 그 DP 그 장면 봤는데 재밌더라. 갑자기 또 보고 싶더라고. DP 시즌2 빨리 보고 싶다. 이 장면 아주 말세다. 말세야. 저 새끼 어떻게 나왔지? 준호야, 형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너 범구 형 빨아줬지? 아니면 한 대줬냐? 저 표정 봐라. 씨발 새끼들 진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어떻게 돌아가긴요? 잘만 돌아가지요. 뭐야? 나 투명 인간이야? 네, 주장 하도현 선생님이시다. 수고하셨어. 안녕하십니까. 성우 잘렸다며. 잘려가지고 나 활동 나가야 돼. 까르면 가야지 어떡하니? 군병원에서 꿀 빨다 이제 싸드나가 꿀 빨라고. 그게 말입니다. 그럼 꿀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육강 좋아하는 꿀벌. 성배, 이제 말년 아니십니까? 집에 갈 양반이 왜 아직도 실세 노래하고 계십니까? 민간인 아저씨. 고참이 아주 개초스로 보이지? 오셨습니까? 말년은 민간인이라 고참대 좀 없지 말입니다. 비쌍년들이 아주 쌍으로 지랄이네. 한마디만 더 하면 아가리 짓는다. 한마디. 아 이거 딱 보니까 역시 DP 재밌었어. DP도 진짜 몰입감 뛰어난 그 드라마야. 구교환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 같아. 근데 저것도 근데 웹툰이 원작이라면서요. 구교환 진짜 극호감. 사실 웹툰 원작을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웹툰 자체가 나는 재미없다고 느껴. 웹툰에 대한 어떤 뭔가 그 솔직히 좀 편견이 좀 심해. 내가 웹툰 보는 애들 이꼬르 약간 찐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네. 내 인식이 굉장히 좀 잘못된 거지. 웹툰 보는 애들 이꼬르 찐따로 생각을 하니까 선입견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제 뭐 웹툰 원작이다 그러면 아 재미 더럽게 없겠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DP는 진짜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갖고 웹툰도 한번 볼까 생각했었던 거였어. 코트야. 코트 안 놈. 아우 양티브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웹툰 한 십몇 년, 13년 전에 막 봤던 그런 웹툰들이 마지막이었지. 그러니까 24살, 23살 때 웹툰 보고 그러고 끊었어. 그 이후로 본 게 없어. 내가 봤던 웹툰들, 기안84의 노병가는 그 디시인사이드 카연겔 시절 때 봤던 거. 그리고 저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님, 그리고 무한동력 주호민 작가님,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하여 웹툰 또 금요일 이렇게만 봤었지. 졸라 옛날 것이 다. 죽음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존나 많이 봤네. 뭘 존나 많이 봐? 그거 보고 안 봤는데. 그리고 초록인간도 봤었어. 초록인간. 금요일.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명작만 속속들이 봤지. 그지? 웹툰 좀 보는 사람들은 다 명작이라고 칭송하는 작품들이지.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그 웹툰에 뭔가 학을 떼버린 작품이 바로 복권 당첨이었나? 좀 보다가 아 씨발 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상상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 내가 그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같은 케이스지. 과거로 돌아간다면 복권이 당첨된다면 뭐 이런 것들 1등 당첨 싸우자 귀신아도 봤는데 보다가 재밌대가리 뒤지게 없어가지고 바로 하차하고 유치한 거 진짜 싫어해. 맞아 그 양산형 어, 웹툰 형 색토버 집어서 재밌음 몰라 그런 거 판타지류 존나 싫어하지. 뭐 갓 오브 하이스쿨 그게 약간 그런 내용이나 뭐 이제 탑까지 신의 탑? 뭐 그런 것들 존나 유치하더라고. 뭐 계속 뭐 이렇게 계단 뭐 도장 깨기식으로 이렇게 주인공이 점점 강해진다는 설정이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다 그거잖아. 프리드로우인가 뭔가 프리플로우인가 뭐 이렇게 학원류 싸움지라고 일진들 미화시키는 그런 작품들. 예. 그런 것들 싫어해. 판타지류 학원류 성장물 맞아 현실적인 거 좀 좋아하죠. 오늘 용각산 좀 먹어야겠다. 담배 폈더니 바로 가리 끓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죄다 양산형 웹툰 아닐까요? 그죠? 신과 함께급의 웹툰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과 함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나왔던 그 남양 특집 그 호랑의 작가님인가? 그분이 이제 그 3D 같은 거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약간 뭐 한번 완전 히트 쳤었잖아. 봉천동 귀신 봉천동 귀신 뭐 이런 것들 호랑 작가 옥수동 귀신 와 그때 손 튀어나오고 막 이랬던 거 보면서 와 그때 진짜 신세계였어. 플래시 갔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스크롤 내리면서 갑자기 막 이제 브금 같은 거 나오고 효과음 나오고 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 무섭기도 했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그 절벽에 이렇게 떨어져 갖고 매달려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공포 웹툰이었었는데 그 내용 좀 기억나네. 절벽귀 맞아 절벽귀 레전드지 다 호성대 작가님 기기계계는 잘 모르겠어. 그 이후 안 봤다면서 다 쳐봤노 10개이가 이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작품들이 죄다 10년 전 거야. 막 11년 12년 전 거야. 거기서 멈춰있어. 그 이후로 나온 웹툰들 하나도 안 봤어 진짜로. 요즘 나오는 것들 아예 안 본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아 마음의 소리도 봤었던 것 같아. 마음의 소리
캐슬을 보라고. 캐슬이 뭔지 모르겠는데. 캐슬은 명작이죠. 캐슬? 느와르 웹툰이에요. 남자의 웹툰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의 웹툰. 지금 시즌 2를 시작했는데 또 쌈박질하고 뭐 패싸움하고 뭐 누가 세니 어쩌니 하면서 지들끼리 뭐 이렇게 영담 만들고 또 하는 거겠지. 너무 뻔하죠? 예. 딱 보니까 일마가 제일 세 보이네. 맞지? 예. 맞죠? 주먹 자랑하고. 에이 노잼 바로 안 봐줄게. 주인공인데요? 아 그래? 제일 세겠네 딱 보니까. 뻔하죠? 근데 막 그렇게 먼치킨으로 안 나와요. 또 성장하겠죠. 처음부터 너무 세면은 재미없으니까. 원펀맨도 아니고. 바로 안 봐줄게요. 또 친구 없는 말투. 아싸합법 제대로 나오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 뭐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니까 족같죠.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직접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안 봐줄게요. 예. 죽을 때까지 볼 일 없고요. 예. 누가 나를 납치해가지고 의자에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눈 뜨게 만드는 거, 그 이렇게 안과에 있는 그 기계 이러다가 눈 뜨게 만드는, 강제로 눈 뜨게 하는 그 기계로 앞에다 웹툰 펼쳐놓어도 난 안 볼 거야. 이렇게 눈깔 뒤집을 거거든. 예. 바로 안 봐줄게. 캐슬이 그리 재밌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저는 안 볼 거니까.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야겠다, 우리 태훈이. 친구 없는 이유가 있음. 아니, 캐슬 안 본다고 친구 없다고 이렇게 나를 욕한다고? 능욕한다고? 모르겠어. 내가 꼰대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근본 작품들을 어떻게 운 좋게 재밌게 다 봤었던 사람으로서 허영만님, 그 허영만 만화가님? 식객, 그리고 타짜. 하, 진짜 얘네들 그 군대에서 만화책으로 봤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 예. 그 군대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었어. 이거는 만화책으로 꼭 빌려서 보셨으면 해요. 가끔씩 요즘 그런 데 많더라고. 그 만화 카페? 예, 만화책도 보고 거기서 뭐 라면도 시켜먹고 누워서 리클라이너 같은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청라에도 몇 개 있는데. 허영만님 거는 꼭 보시기 바랄게요. 진짜 뒤지게 재밌더라.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요즘은 바이크도 잘 안 타고 안방에만 이렇게 들어가서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계속 배달 음식만 먹고 유튜브, 넷플 이런 것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3일체로 살아가니까 너무 좀 무료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진짜 볼만한 책 같은 거 있으면 실제로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해갖고 한번 보고 싶어요. 입문하기 좋은 독서 작품 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저도 책 좀 읽어야겠다. 뭐가 있을까? 아 독서를 한다? 사람 되게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독서 시작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호들갑 안 떨게요. 아 제가 이번에 이런 책을 봤는데요. 문구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예 호들갑 안 떨 테니까 예. 쉬운 거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독서 입문작으로 괜찮은 거. 베스트셀러. 장르 어떤 거 좋아하냐고? 판타지부터 입문할게요. 소설이요?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뭔가 상상하면서 보기 그 상상하기 너무 좋은 것들. 저 링크나 무협도 괜찮아. 아니, 무협은 별로야. 링크 하나 드릴게요. 아, 너도 봤어? 너도 좀 책 좀 보냐? 아, 책 좀 안 보죠. 이거 읽고 싶은 책 찾기. 저거에 읽고 싶은 책 찾기. 책 찾기. 예. 네, 독서 갤러리에서 만든 건데. 오. 읽고 싶은 책 찾기. 매니아 건 빼고 밑에 것부터 보시면 돼요. 매니아 건 빼세요. 픽션 좋아해? 픽션 좋아해. 클래식 픽션 좋아해. 영국 문학? 노, 안 봐. 싫어. 모던 픽션, 디스토피아 소설. 디스토피아 별로 안 좋아. 극한의 긴장감? 예스. 코트야. 코트야 김성모의 용주골부터 시작하자. 너무 어렵다 근데. 난이도가 다들 높아 보이는데? 신비한 동물 사전. 코트야. 괭이 부리말 아이들 추천. 판타지 소설 읽으면 하는 거 없나? 괭이 부리말 아이들 중3 때 난이도 할짜리예요. 보세요. 괭이 부리말 아이들? 이름이 맘에 안 든다. 괭이 부리말 아이들? 존나 뭐 지푸라기 불붙여갖고 감자 꺼먹을 것 같은 애들 이야기 같은데? 안 볼게요. 바로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 안 볼게요. 이름이 맘에 안 들어. 괭이 부리말 아이들 뭐야. 와 너무 어렵다. 여기 뭐 저기 판타지 소설 없냐? 그러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 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그거예요. 너 많이 보시고요. 아 유명해요 근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내가 안 봤겠냐? 뇌, 개미, 혁명 다 봤어.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허영만님 만화를 좀 사야겠다. 아니 그거랑 웹툰 보는 거랑 뭔 차이예요? 아니 만화를 진짜 손으로 그 책 그 냄새 종이 냄새 맡아가면서 엄지 손가락에다가 그 침 발라갖고 보는 그거를 너는 그 맛을 모르네. 아니 저 많이 봤어요 만화 책은. 어릴 때 많이 봤어. 식객 패키지 볼 수 없나? 판매하네. 식객 허영망 식객 만화책 세트 27권 매거진 포함 28권. 에이, 뭐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싼데? 여기서는 뭐지?
너무 비싼데?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코트야. 판타지의 코트. 코믹 메이플 스토리 추천드립니다. 20 얼마야? 그걸 이제 외부로 보시면 24,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소유할 수 있어? 소장용으로는 하나는 20개니까 48,000원으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이렇게 그 뭐냐? 그 프린팅 해 갖고 내가 나만의 만화책 만들어 갖고 보면 어떻게 돼? 가서 배민 챕터나 읽으세요. 이북이 좋아요. 요즘 네이버 시리즈 잘 나옵니다. HD 버전. 그럴 거면 그냥 사라. 아, 그래? 밀리의 서재. 아, 나도 진짜 좀 책을 좀 읽고 싶어. 예전에 내가 방송 이제 쉬거나 그럴 때는 항상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뭐 여자 만나거나 뭐 집에서 게임하거나 바이크 타고 나가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접하고 싶어. 그게 답인 것 같아. 진짜. 레고를 조립하라고? 레고 조립하는 건 너무 노잼 아니야? 어렸을 때 레고 조립해봤는데 개노잼이던데. 차라리 프라모델을 만들라 그래라. 그거 시력 개안 좋아져.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조립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시력 개나 빠진다 그거. 레고가 재밌다고? 난 별로. 그냥 미안한데 여러분들, 그냥 저 새로운 취미를 그 책 보고 싶으면 그냥 저 넷북으로 인터넷 이북 같은 걸로 뭐 밀리의 서재 이런 걸로 그냥 가입해 갖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컴퓨터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냥 드론 날려야겠다. 드론 입문해야겠다. 그거 한 달이면 먼지 존나 쌓인다고? 진짜 총살마려운 짓만 한다고. 뭔 드론이요. 노잼인가? 뭔 근론이요. 그래? 아, 정했다. 그냥 디아블로 프로게이머가 돼야겠다. 그게 맞다. 아이템 하나하나 연구하고 빌드 연구하고, 방송 안 할 때 디아블로 인벤 들어가고 정복을 존나 섭렵하면서 디아블로 프로게이머 해야겠다. 방송이랑 접목하기 딱 좋다. 그게 맞다. 내일 새벽 1시부터 디아블로 이제 오픈하거든요. 얼리 액세스로. 예, 제가 또 그 우리 또 북부 노인이 선물해준 디아블로 얼티밋 에디션으로 제가 디아블로 프로게이머 입문할게요. 예.
게임 존나 파야겠다.